네, 키움 모닝노트에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다 마무리됐고 개표가 시작이 된 곳도 있나요? 네. 인디애나 지금. 인디애나하고 켄터키하고 몇 군데 하고 있고요. 뭐 그거죠.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쭉 올라갔고요. 네. 2% 정도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좀 빠지다가 트럼프 발언 때문에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그 바이든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는 블루웨이브를 기정사실화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뭐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도 그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자 사전 투표가 1억 명이 넘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중에 우편 투표가 6,500만 명. 근데 6,500만 명 중에 그 민주당 지지층이 45%, 46%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공화당 지지층이 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좀 많죠. 네. 그럼 이제 이 우편 투표가 빨리 개표가 돼서 지금 현재 현장 투표와 같이 이제 개표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뭐 유의미한 모습을 좀 보일 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 투표 자체만 놓고 보면 그 공화당 지지층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받아서 그냥 바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초반에는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높죠.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특히 이제 민주당 바이든 측에서는 네.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오후 들어서 우리 시각으로 오후 들어서 그럼 걔네는 저녁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이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승리 선언을 발표를 해버리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막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든 쪽에서는. 근데 트럼프가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일부 좀 매물이 나오다가 네. 오후 들어서 이제 다시 반등줬던 건 트럼프. 트럼프가 거기서 한마디를 하죠. 2020년 선거가 확정이 돼가지고 내가 승리가 확실시 되면 그때 승리 선포할게. 딱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내가 막무가내로 승리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윤곽이 드러났을 때 하겠다. 근데 그 윤곽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르죠. 너무나 근데 이게 지금 그 안 그래도 우편 투표하고 관련해서 그 나온 기사들을 좀 보면은 주에 따라서 그냥 저기 그 오늘자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자의 도착분까지만 받아가지고 같이 개표를 하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저기 그 오늘 이후에 저기 들어오는 거의 것들도 열흘 주는 네. 그렇게 되면 치킨.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좀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표차가 되게 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난번 플로리다처럼 2000년도 때 1700표 뭐 500표 이런 차이 정도면 돌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이고요. 일단 이겁니다. 이게 주시하고 있는 곳들이 몇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쪽이죠. 그 플로리다. 플로리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네. 이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가 29석, 그다음에 펜실베니아가 20석이거든요. 네. 근데 거의 경합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표되고 있는 건 이 두 군데. 정도가 이제 개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투표 중이고요. 네, 아직.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오늘자 도착한 거 그다음에 미리 이제 우편 투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개봉을 해서 그건 미리 다 개봉해서 정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리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플로리다는 좀 빨리 나올 거예요. 근데 펜실베니아는 문제가 아직까지 받아놓고 개봉을 안 해요.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거기 시각으로 새벽 7시 정도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보통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걸리는 걸로 한 300만 표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만약에 여기가 격차가 이제 좁혀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자 소인이 찍힌 것들은 다 받아주는 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죠 이제. 더 큰 문제는 우편 투표도 하고 현장 투표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일부
일부고요.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 관련돼 가지고 미리 이제 개봉을 한 사례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벌써 오늘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편 투표들에 대한 그 불만 이런 건 어차피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우편 투표만 막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그 우편 투표만 없애버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이 투표장 분위기를 설명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투표하기가 후끈하대요. 장난 아니랍니다. 물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서 그 진행이 서서히 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면 누가 나왔겠느냐? 이제 트럼프가 밀리는 것을 우려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장 투표의 우려스러운 내용인 거죠. 근데 사실 그 분위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은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바이든 승리가 확실시 되고 그 다음에 다 거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단 한번 질러놓고 보는 거죠. 한쪽으로 지금 그래서 시장을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세운 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현재 그럼 블루웨이브가 되면 왜 좋냐?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대규모 부양책, 돈을 뭐 엄청나게 푼다는 거. 네. 코로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을 많이 푼다니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푸는데 여기에 블루웨이브라는 거는 하원이야. 어차피 이제 과반수를 좀 확실시 되니까 하원은 뺀다 치더라도 상원이 문제죠. 상원 같은 경우가 참 답답하게 돼버렸습니다. 빨간 점이 찍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최악이야, 최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52대 48로 또는 정말 최근 지난주까지만 해도 51대 49로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50대 50이에요. 아 그래요? 이 50대 50이라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 상원 의장이 누구냐면 그 부통령이거든요. 네. 부통령이 캐스팅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민주당 뭐 가끔씩 이제 투표 정말 할 때 뭐 좀 문제도 있고 막 이럴 때 참석 못 하잖아요. 한두 명 정도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안마다 해가지고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와병 중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사람이 이제 정치 색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게 대법관 관련돼서 수잔 콜린스 그 양반이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도파였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했었던 그런 거죠. 이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게 민주당 쪽에서 한 명이라도 넘어가 버리면 그 퀘스팅 보드로 안 넘어가고 49대 50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원은 각 주별로 인구에 상관없이 두 명씩 두 명 나오니까는 100명이고 플러스 한 명 의장 상원 의장 이렇게 되는 거고 하원은 이제 그 인구 비례로 뽑는 거고. 자, 근데 보면 이 메인주 같은 경우가 수잔 콜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번에 좀 이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차 범위 안에 0.5% 1%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주목할 거는 이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조지아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조지아주가 지금 세 명이죠, 후보가 보면. 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 그 50%를 못 넘는 당선자가 1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 선거 무효. 아, 그래요? 그리고 1월 달에 결선 투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9대 50이나 뭐 어떻게든 뭐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거 관련돼가지고 또 난리가 나죠. 자, 그러면 상원이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때는 어디냐면 일단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가 만약에 그 바이든이 현장 투표에서도 비등비등하게 올라간다. 약간 지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우편 투표도 같이 개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우위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29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신흥국 시장이나 상당히 호재성재료예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10시에 끝나는 펜실베니아 이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질질 끌리겠죠. 그래서 현장 투표 자체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 바이든이 이긴다 이래버리면 뭐 대통령 선거를 볼거 없고 그러면 이제 주목할 게
상원, 메인주,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미네소타, 몬타나, 뭐 애리조나, 그 다음에 이쪽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가 지금 다 경합 지역이거든요. 거의 뭐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애리조나만 조금 한 4, 5% 정도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들 오차범위 안에 다 붙어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한두 석만 만약에 공화당이 역전해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상원을 못 가져오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하고 다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대규모 부양정책인데 그렇죠. 이거 자체가 시기가 또 마찰이 되면서 지연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 자체도 축소가 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봤던 발목잡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결국 시장에서 올라가려면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원도 선거도 상당히 중요해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계속 장중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뚜껑이 사실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가 전부 다 개표되는 게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서너 시 정도 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점심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초반 추세가 있으니까. 플로리다는 그 정도? 좀 일찍 시작하나요? 개표를 한 10시? 네, 뭐 그 정도쯤 시작해서 이제 12시 정도 넘어가면 플로리다가 그때 지난 2016년대 플로리다가 이길다고 생각했는데 네. 12시쯤 넘어서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쭉 올라오면서 당선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급락을 했죠. 어제 왜 속보로 떴던 거 있잖아요. 뭐 투표인 수가 한 26명 정도 되는데 딱 열어보니까는 첫 번째 마을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두 번째 마을에서는 바이든이 네. 이기고 이 뉴햄프셔. 네, 그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상징적인 거죠. 재미로? 네, 재미로. 이게 거기가 12시, 11월 3일 날 저녁 12시, 새벽 12시가 딱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투표를 해요. 전체가 다 투표를 100% 하면 그걸 그 주법상 보면 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한 곳은 5명이거든요, 마을. 네네. 투표 거쳐서 5명이 전부 다 바이든 찍었더라고요. 예, 이제 일단 하나의 뭐 축제의 그렇죠. 어떤 이벤트 선거를 같은 걸로 이벤트식으로 원래 세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 제일 많은 데는 그냥 너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뒤로 연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 꽃이 이 투표인데 요즘에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고 민주주의 개싸움이 돼가지고 아,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선거 결과는 우리가 이제 그 저 중간중간에 저기 그 결과 찍게 되는 대로 저기 그 저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간 그 상황을. 그 밖에 우리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 뭐, 돼지주 양도세 10억 원으로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슉 넘어가나요? 그쪽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영향이 네. 없으니까. 아. 네. 나는 본인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10억 이상. 테슬라 없어서. 뉴 떠올랐던데, 전기차. 테슬라는 이제 중국 그 전기차 판매 때문에 그 니콜라래, 니오. 네. 니오가 그 전날 급등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시간에로 또 올라가지고 그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거기다 이제 포드는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수익성 있는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다. 대신에 네. 이제 슈퍼 헤비 픽업 트럭. 큰 거 같은 경우는 안 만들겠다. 수익성이 안 맞아서 뭐 이런 식의 발표도 하면서 전기차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서 향후에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 어제 우리도 급등하면서 최근에 그 낙폭대로 거의 다 만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오늘 전략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전략이요? 일단 상승 출발하겠죠. 근데 상승 출발 폭도 미국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어제 선반영이 돼 있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소폭 상승한 다음에 그 선거 결과 특히나 이제 플로리다 개표 사항이라든지 뭐 일부 경합 지역의 개표 사항들 그다음에 네. 상원 선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CNN이나 아니면 BBC에서 이제 그 프레덴셜 레이스의 맵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뭡니까 이제 뉴햄프셔인가요? 네네. 이쪽에 저기 분홍색하고 켄터키나 이런 데 그 파란색 찍힌 건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 지금 개표 중인 거예요. 개표 중인 것. 네네. 하지만 이곳은 이제 저기 원래 그 공화당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켄터키 같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그렇죠.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정되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군요. 네. 네. 팀장님은 어디서 보세요 이거 개표 돼요? 상황 공유해 주세요. 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저기 그 지난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는데 아, 그래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보시면은 스크롤해서 올려보시면은 저희 그 이 주소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서. 근데 그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게을러서 네. 그냥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이거 지금 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이제 자기가. 아니 BBC 거도 라이브 업데이트 되게 BBC도 전 BBC도 좋아요. 그래요. 리얼 같은 클리어 것도 폴리틱스 좋고. BBC. 네. BBQ를 좋아해서 BBC. BBC 이게 그건데 이게 네. 표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그러니까. 경우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 이제 뭐 팝콘이나 먹자 이야기했는데 오늘 더 이상 무슨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보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